초등학교 때 학교 음악실에서 잘 운동장을 향하여 잘 울리던 노래, 4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는다. 구름꽃 피는 언덕에 서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른 모를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흘린 무지개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읽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 부노라.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딸이 제주도 살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5살 때인데도 이 노래를 막 불러갖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있어. 이때 당시에 박목월 선생님, 그땐 사람들이 뭐에다 홀려서 그랬는지, 뭐 목련꽃 그늘 아래서, 목련꽃이 그때 영부인님의 좀 상징처럼, 목련꽃 하면은 그 한복 입고 목이 길고 좀 단아하고 그분한테 목련꽃 같다는 이미지가 딱 있었는데, 그 목련꽃의 이미지를 노래로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뭔가 박목월님은 영부인님의 좀더그 관심을 받는다는 어떤 치졸한 질투와 그런 게, 하여간에 그런 거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때는 다들 행간을 읽던 시절이어서 행간처럼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면서 이 나그네, 뭐 윤사월, 이 아름다운 시를 쓴 박목월님을 또 수군대기도 했던 그런 기절 기사들이 부끄럽네요.